어, 그 길거리에 수달이 행진을 하고 있어요. 아, 너무 황당한데? 새끼들 데리고서는 어디 가냐 쟤네? 뭐 이런 광경을 다 보네요. 안녕하세요, 오브리더입니다. 여기는 싱가폴 식물원인데요, 점심을 먹고 식당을 나왔는데 수달이 할 일 없는 동네 개들처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아가들까지 데리고 어디 가는 걸까요? 조용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짧은 다리로 열심히 달려 작은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뭐하러 왔는지 잠시 지켜볼게요. 따라온 분 얘기 들어보면은 저 옆에 거리가 좀 떨어진 커다란 호수에서 왔대요. 왜 왔지? 산책하러 왔나? 굉장히 운이 좋았어. 물고기 물었다. 사냥하러 왔네요. 잡은 물고기는 아기 수달에게 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물에 다시 들어간 후 물고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새끼들에게는 주지 않고 어미가 뜯어 제끼고 있는데요. 수달은 모성애가 없는 걸까요? 아기 수달이 정말 가까이에 있어요. 어미도 아기도 사람들이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가 봅니다. 수달은 싱가포르에서 1970년대까지 멸종한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도시의 수로 시스템에 잘 적응하였고 엄격한 야생동물법으로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동네에 몰려다니는 멍멍이 마냥 흔하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달은 13종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두 종류가 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종류는 비단수달입니다. 다른 한 종인 작은 발톱 수달에 비해 몸집이 크고 주둥이가 긴 편입니다. 흔히 보이는 수달은 비단수달이며 작은 발톱 수달은 좀 보기 힘든 편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새 아기가 물고기를 씹고 있습니다. 수달의 모성애를 과소평가한 것일까요? 어쩌면 아기가 먹기 좋게 씹어준 것 같아요. 동물이고 사람이고 엄마의 사랑은 정말 대단합니다. 태어나서 약 6개월간은 어미의 보살핌을 받고 1년이 지나면 독립할 수 있습니다. 수달은 하루에 1kg 내외의 먹이를 먹습니다. 어미는 먹이를 찾으랴, 새끼를 돌보랴 정신이 없어요. 마치 워킹맘처럼요. 갑자기 물로 들어가려는 새끼들을 어미가 막습니다. 심지어 헤딩까지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무언가를 얘기했는지 다른 새끼들도 밖으로 나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새끼를 가진 어미는 사람을 물 수도 있다고 해요. 다리를 건너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요. 먹보 녀석도 뒤를 따릅니다. 먹이잡이가 여의치 않아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 같아요. 낮 동안은 먹이를 찾아 무리를 지어 여기저기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뜻밖의 수달과의 만남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